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날씨 어떤지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How's the weather? 하면 되죠. How's the weather? 오케이. 그래서 how's는 뭐 해주는 말일까요? 그렇지. How is the weather 해주는 말입니다. The weather는 그 날씨란 뜻이니까 나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어. 그 날씨 대답하는 사람은 그 날씨라는 말또쓸 필요 없이 그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영어로 뭐죠? 아니, 이걸 영어로 is로 is라고 하죠.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It's sunny. It's sunny. 오케이. 그래서 is는 뭐 대신 it's는 뭐 해주는 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s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지, the weather 대신 왔고요. sunny는 무슨 뜻이죠? 그렇지, 화창한이란 말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떤 어떻게 이거였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is it the weather 대신 말씀과 How is the weather? It's sunny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sunny는 무슨 시죠? 어떤 시니까 여기 있는 비동사랑 합쳐서 화창하다가 되고 있죠. 화창하다. It's sunny.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그러면 너는 어떻니?는 뭐예요? 너는 어떻게 지내니? 이거 아니었나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수업 다할때 했는데요. How are you? 여기 are 하고 여기 있는 is 하고 똑같은 뭐예요? 비동사죠. 그러니까 How are you?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눈이 내리고 있어. It's snowing. It's snowing. 오케이. 그러면 snowing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눈 내리는 중이.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눈 내리는 중이 무슨 시예요? 뭐라고? 어떤 날씨? 눈 내리는 날씨.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럼 이거 영어로 뭐였죠? 어떠니? How였죠?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죠? 어? It이 how's the weather 대신 왔어요? It이 그것인데, 날씨 대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시 뭐 대신 왔어요? The weather. 그래서 스노잉이랑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어? 스노잉이랑 대답이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is it? 했죠. How is it? How is the? 이시 the weather 대신 왔으니까 How is the weather? It's snowing. 그러면 스노잉이 눈 내리는 중이면 스노우는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눈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 ing 붙일 수 있는 애들은 ing 때문에 무슨 시 된다 했더라. 에? 어떤 시 된다 그랬어요? 수업을 잘 들어야죠. 하다시라고 했죠. 하다시.
스노우는 눈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뭐라고요? 눈 내리다 라는 뜻도 있죠. 알겠습니까? 눈 내리다라는 하다시의 뜻이 있으니까 하다시라 해야지 뭘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일 수가 있고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눈 내리는 중인 어떤 시 앞에 다시 비동사 붙여서 눈 내리는 중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더워. It's hot. 오케이, 그래서 핫의 뜻은 더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럼 여기에 있는 is랑 합쳐져서 덥다가 됐죠. 덥다. 그래서 how란 대답, 아니, 핫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오케이, 얘가 어떤 이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how가 되고, is는 더 weather 됐고, is가 앞으로 가서 how is 더 Weather, it's hot. 이거 똑같은 거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배웠던 거 이제 이런 데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라고 물었더니 추워. It's cold. 콜드의 뜻은 뭐고 무슨 시? 추운이고 또 어떤 시인 거죠? 그러니까 how로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떻니? 추운. 어떻니? 더운. 오케이,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써니 어떤 시죠? 형이라고 써 있으면 어떤 시예요? 그럼 뭐라고? Snowing. Snowing. 오케이. 그럼 hot. 계속해서 어떤 시네요? Cold. Cold는 어떤 시도 되고요, 이름 시도 된대요. 무엇 감기. 그럼 Rain 아닌데요? Rain은 비 내리다, 비인데요, Rain은. 클라우디입니다, 클라우디. 클라우디, 별표 하고요. 그럼 weather 어떻게 써죠? W EA가 무슨 소리 했어요? 에 됐죠. 그래서 weather. 호주 보죠. 날씨가 어떻게 됩니까? 할때 쓰는데요. How죠, how. How? 오케이, 그 다음 비 내리고 있는 rain. 오케이, rain은 비 아니면 비 내리다라니깐요.
비 내리다, 뭐뭐 하다라는 말에 뭘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뭐죠? raining이죠, raining.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Raining.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제 세번 하고요. 엄마한테 사인 받았으면 다시 주세요. 오케이. 그리고요. 진행하세요.